가버너 드레인을 할수 있도록 육각으로 드레인 플러그를 조금 풀어주세요. 드레인 플러그를 조금만 푸는 이유는 드레인 나오기 전에 통을 놓기 위함입니다. 바로 통에 드레인을 못 넣기 때문에 히파 가스켓을 길쭉하게 잘라 통으로 가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드레인 플러그를 풀어주면 됩니다. 천천히 풀다 보면 갑자기 드레인 플러그가 빠지면서 가버너 안에 있는 윤활유가 빠집니다. 드레인을 충분히 하고 히파 가스켓 아래에 기름걸레를 넣어 떨어지는 윤활유가 기름걸레에 흡수되도록 해주세요. 드레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거의 다 드레인이 된것 같으면 신유로 플러싱을 해줍니다. 가버너 윤활유는 에로 차트를 보고 맞는 것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물질이 없는 신유이어야 하고, 윤활유를 넣을 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플러싱을 하는 이유는 가버너 내부 더러운 기름을 조금 더 많이 배출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플러싱을 해주면 됩니다. 몇 리터를 플러싱해라 그런 건 없고요. 드레인한 윤활유가 깨끗하다면 안 해도 됩니다. 플러싱이 끝나면 드레인 플러그를 잠궈주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 드레인 플러그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고, 이제 신유를 넣어 줄 것입니다. 신유를 넣어 주면서 사이트 글라스를 보고, 저는 거의 70% 정도 보충해 줍니다. 적정량을 보충해 주면 됩니다.